2018 전국대학생 7곡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27일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7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해단식을 가지고 2박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단식에는 서문환 7곡군 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장정을 잘 마무리한 대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평화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신 우리의 6.25 참전 용사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박 3일간 고생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첫째 날 유학산 전투가 이뤄졌던 유학산을 등반하고 둘째 날에는 3.28 고지 등 다부동 전투와 낙동강 전투 전역지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7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6.25 전쟁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한 전시물 등을 관람했습니다. 호국의 고장 7곡에서 6.25 전쟁이라는 역사의 발자취를 직접 걸었던 대학생들은 2박 3일간 대장정을 통해 호국선전에 대한 감사함을 깊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말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직접 그 선조들이 전쟁을 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선조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의 대장정을 증명하는 완주증을 수여받은 대학생들은 지난 여정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